미나상, 고니치와. 자, 그러면 곧장 1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면 역시 예상과 같이 단어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웠었던 필수 어휘에서 그 스펠링을 물어보죠. 이제 장음을 물어보진 않네요. 첫 번째 피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이라고 해서 노아. 특히 우리 노아, 문이라는 단어는 D-O-O-R이니까 노아 이렇게 장음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가면서 공부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장음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진 않네요. 게다가 우리가 카타카나를 외울 때요, 제일 처음 외우게 되는 히라가나도 마찬가지죠. 아이유에요, 카케쿠케코 이렇게 외워가기 때문에 보통 아라는 이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헷갈리기는 어렵죠. 이렇게 쉬운 1번 카타카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피아노 노아 장음이 없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다시 이렇게 난이도가 뭐 조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장음을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 간단하게 2번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늘 항상 말씀드렸던 어휘 암기의 성실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죠. 게다가 한자를 주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와타시와 요닌 카조쿠 데스. 가족이라는 단어는 카조쿠죠.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카조쿠, 카조쿠, 카조쿠 하기 때문에 조와 조를 애매모호하게 읽고 넘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내신에서도 자주 발견을 하는데, 바로 이 허점을 늘 항상 물어보는 게 바로 가족 혹은 함께라는 단어로 이쇼니 뭐 이런 쇼뭐 이런 정도를 소로 바꾼다던가 이런 형태를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욤, 야, 유, 요이 발음에 주의를 하시면서 단어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전화 번호일 때요. 번호에는 장음 우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2번이나 3번, 조금 이따 3번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스펠링, 어휘 암기에 있어서만큼은 늘 항상 장음을 가지는 어휘들에 집중하면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어휘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좀 자주 빈출되는 단어들이 있나요? 물론 있죠. 반드시 장음을 가지는 명사부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화번호 할 때요. 번호라는 한자는 한자로도 자주 제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실 건데, 이상하게 이 호라는 한자가 정말 자주 빈출되고 있어요. 자, 번호도 되지만 우리 앞에 믿을 신자를 넣어서 신호, 신호를 잘 보고 건너세요라고 하는 이 싱고라는 어휘로도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호실, 2호실, 3호실 번호를 매기는 그런 한자가 되겠죠? 반드시 고 장음 있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지우지 않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장음에 주의하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쿄 미나미 고등학교 3년생 스즈키 아야데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장음이죠. 물론 장음으로 발음되는 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팁을 드린 게 있었어요. 장음으로 발음되는 한자는 굉장히 많지만, 근데 특히라도 한국어의 발음으로 이응 받침으로 끝나게 되는 한자들, 가령 공항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이응 받침의 한자들은 반드시 장음이 되니 이런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의외로 한국어의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도 장음이 됩니다. 장음 규칙, 즉 음독 규칙에 따라서요. 가령 졸업 같은 경우요. 졸업, 그다음에 뭐 입학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수업도 빈출 어휘가 됩니다. 자, 비읍, 비읍, 비읍. 실은 졸업과 수업의 업자는 같은 한자죠. 자, 졸업은 소츠 교, 수업은 즉
요구요. 특히 이 수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세요. 주교인지 주교인지 주교인지처럼요. 자, 그런데 이 비읍 받침의 한자에 입각을 해 보면 절대로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자, 입학이라는 단어는 new가그 그렇죠. 자, 앞에가 비읍 받침의 한자이기 때문에 장음을 가진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이응 받침, 비읍 받침을 가지게 되는 어휘, 한자 어휘부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외우신다면 충분히 더 효과적인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4번 타이 까이 대회라는 단어였었죠. 이 단어도 우리가 늘 항상 수업에서 강조드렸었어요. 왜요? 앞에 나와 있는 큰 대자는 크다라고 읽을 때는 훈독으로 오, 오기라고 하지만 대학생, 뭐 대라고 읽을 때는 나이라는 음독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독이 두 개여서 가끔 가다가 타이라고 읽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 경우를 외워주세요라고 해서 엄청 많이 강조했었죠. 첫 번째는 너무 힘들다, 큰일이다 라는 나형용사의 타이헨다. 우리가 무수히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소중하다, 중요하다 라는 역시 나형용사의 타이세츠다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명사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라고 할 때 대회, 타이, 까이. 자, 물론 큰 대자를 타이라고 읽어야 되는 단어들은 실은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즉 수능을 염두한 우리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이 세 개의 어휘를 가장 기본으로 필수로 암기시키고 있으니 이 세 개의 어휘를 저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4번 자신 있게, 다른 거 헷갈렸어도 4번만큼은 자신 있게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5번 소주교. 아까 말씀드렸죠? 졸업, 비읍 받침의 한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장음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